Julia, apa ya?아저씨가 마약 조직 두목이에요?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 시켰어요? 이 아버지는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였고 형제였다. 죽고 싶은 거면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 텐데. 아저씨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. 복수를 해야겠냐?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네 아버지를 죽인 총대 놈을 찾아서 죽여. 그럼 내가 감당할게요. 정말 놈을 찾아서 죽일까?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돼야지. 내가 살인자라고 생각하고 들려봐. 복수를 하겠단다. 하게 해줘. 이제부터 네 목숨은 조직이 갖는다. 무슨 일을 하든 조직이 널 보호한다. 그 아이를 믿으시는 겁니까? 저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. 그 아이의 절박함을 믿지. 길바닥에서 죽을 뻔한 걸 구해줬던 그 순간부터 그의 목숨은 내 거였어. 최무진이 당했습니까? 내가 쓰던 칼을 놈을 찾으면 바로 죽여. 왜 혼자 움직이셨습니까? 고작 지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. 배에서 총을 쏜 건 지우였다. 신분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움직였던 거야. 움직이지 마. 피하세요. 빨리! 아직도 아기도 아픔하면서 살고 있냐? 살 수 있습니까? 살아남으려면. 믿을 만한 놈은 있냐? 그럼 됐다. 몸은 좀 어떠세요? 아프다. 오랜만에 칼을 맞았더니 아파. 카모마일 틴데 불면증에 좋대요.
사람이지. 경찰로 들어간 건 배신이야. 놀랍네요. 신분이 드러나고 수배자가 될 텐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. 어떻게 대표님을 사람으로 만든 거야? 속였지. 주저 없어. 난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그렇게 아니야. 근데 왜? 이제껏 그 순간을 기다려온 거 아닌가? 왜 망설인 거냐? 그냥 망설였어.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. 연아!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하는 불면증에 좋대요. 화장품 마시나요? 잘 못 자겠다 마셔서.